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교집합입니다. 저번에 빅톨 키친 정말 마음에 들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세 번째, 빅토리안 어린이 방입니다. 플레이모빌 어린이들 정말 귀여워라 하는데 빅토리안 어린이 시리즈 특히 더 기대됩니다. 구성품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라색,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이건 예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픈 전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두근거리며 개봉해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불안한 점이 다른 분들 리뷰에서 부품 불량이 조금 있더라고요. 직구로 구입하고 시일이 조금 지났기에 부디 온전한 부품이 들어있길 바랄 뿐입니다. 하얀색 가구가 먼저 보이네요. 이미 조립이 되어 있어 너무 좋네요. 어찌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 꽃무늬가 너무 귀엽습니다.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와, 역시 풀무 디테일. 진짜 옷장 같네요. 익숙한 비닐들이 보입니다. 봉지도 뜯어봐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와르르입니다.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빅톨 시리즈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귀여운 꼬마 등장입니다. 하늘색의 옷에 귀여운 단발머리가 사랑스럽습니다. 하얀색 목장식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남자아이는 보라색 잠옷인 것 같네요. 네, 목장식을 끼워줘야 하는데 작아서 한번 날아갔어요. 이런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걸 카메라에 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니어처나 작은 부품 리뷰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결국 카메라 밖에서 조립했습니다. 노랑 모자도 씌워주었어요. 편집하는 이 시점 알았는데 모자 여자아이 거였나봐요. 아이들 방에도 화분이 있네요. 이파리 하나하나 꽃꽂이 하듯이 꽂아줍니다. 구멍크기가 하나하나 다른 게 세상 디테일합니다. 침대도 조립해줍니다. 여기도 꽃무늬가 있네요. 가구 조립하니 혼자 독립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호기롭게 모든 가구를 조립식으로 구입했었죠. 하루에 하나씩 조립해 나가던 눈물겨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귀여운 핑크빛 이불은 몸을 푹 감싸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 같죠? 침대는 두 개로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씩 놓아도 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2층 침대가 가능합니다. 침대 난간과 사다리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부품이 제대로 온 것 같네요. 2층 침대로 만들어 보았어요. 난간도 설치하니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사다리까지 설치해주면 완벽합니다. 어렸을 적 2층 침대에 대한 로망 있지 않았나요? 2층에서 잘 기회가 생겨도 마다하는 지금 전 어른인가요? 아무튼 하얀색이 2층 침대는 너무 곱네요. 다음 예쁜 기차를 조립해보려고요. 크리스마스 캘린더에 들어있던 기차. 여기에 너무 예쁜 색으로 또 등장하네요. 보라색 바디에 하얀색 바퀴. 색감 너무 예뻐서 조립하면서도 행복하네요. 기차를 한 줄로 이어주겠습니다. 칙칙 폭폭. 기차가 지나갑니다. 초록색 목마. 어렸을 때 목마 트럭 아시나요? 트럭이 등장하면 타고 싶어 발 동동 구르던 기억이 나네요. 나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작은 목마도 있습니다. 작은 핑크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자친구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열심히 끌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작은 인형까지 디테일한 인형 유모차입니다. 아, 이제는 유아차라고 부르나요? 꼬마 아이와 핑크색 유아차.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가들 본인은 타기 싫어하면서 끌고 다니려는 심리는 뭘까요? 아무튼 귀엽습니다. 의자의 색도 너무 예쁩니다. 흰색과 노란색이라니 어린이 방에 딱 맞을 것 같네요. 화면을 가득 채운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작은 메모장 좀 보세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디테일이라니. 모든 구성품을 꺼냈습니다. 빅톨 키친만큼 작은 소품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화이트톤의 가구와 예쁜 색감의 장난감. 보기만 해도 정말 화사한 느낌입니다. 제 방도 이렇게 예쁜 색으로 꾸미고 싶네요. 어렸을 땐 제 방이 따로 없었어서 이런 예쁜 색감과 장난감이 가득한 방이 정말 부럽네요. 쌍둥이의 하루는 바쁩니다. 오늘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까는 아이들의 최대의 고민이죠. 오늘은 신나게 목마를 타려나 봐요. 흔들흔들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인형 친구와 하는 소꿉놀이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의 티타임 주제는 무엇이 좋을까요? 귀여운 강아지와의 시간도 소중하죠. 부드러운 털과 말랑한 발바닥. 너무나 포근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노느라 공부 시간을 소홀히 할 순 없죠. 사이좋게 공부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역시 공부 시간보다는 노는 게 즐겁죠.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하나씩 또 차지한 것 같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함께라서 더 즐거운 것 같네요.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나 봐요. 어느새 엄마가 오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 말했죠. 많이 아쉬웠지만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엄마와 굿나잇 인사도 했지요. 오늘 2층 침대는 누가 차지했나요? 진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좋은 꿈만 꾸길 바래요. 내일도 재미있는 일이 가득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걱정,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